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누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보드게임 기계에서 진행하는 탑10 추천 컨텐츠 중에 현재 킹랭킹 순위를 100위 단위로 쪼개서 그 안에서 추천할 만한 보드게임 10개를 선별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 네 번째 700위에서 601위 사이에 주목할 만한 보드게임 10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위는 국내 보드엠에서 한글판으로 출시되었던 QE입니다. QE라는 뜻은 경제적 용어로 양적 완화라는 뜻인데요. 각 나라에서 힘들 때 중앙은행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국가의 여러 업종 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입찰을 적어서 낸 사람이 경매에서 승리해 해당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돈은 화폐 토큰이 있는 게 아니고 무제한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매판에 자유롭게 금액을 적어서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렇게 얻은 회사들의 기본 점수와 여러가지 새 콜렉션 요소로 승점을 얻어 승부를 가리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사람은 승점이 많아도 탈락을 하게 되는 방식의 재미난 경매 게임입니다. 호쾌하게 돈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뭐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죠. 다음 9위는 마이 리틀 사이드입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 스톤마이어사에서 출시했던 사이드를 아이들과도 즐길 수 있게 난이도를 대폭 낮춘 버전의 게임입니다. 점수 개념이 사라지고 단순히 먼저 4개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승리하는 레이싱 느낌으로 바뀌었고 스팀펑크였던 세계관이었던 게임이 사과왕국과 동물들의 테마로 변경이 되면서 이동하고 탐색하고 제작을 하는 3가지의 심플한 행동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사이드의 폼나는 일꾼들을 뽑아내서 상대에게 위협하는 식의 땅 따먹기 싸움 요소는 줄어들고 우정과 파이를 늘 이거나 마법 주문을 배우고 보석과 사과를 배달하는 심플한 구성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확실히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게임을 즐기다가 아이들이 약간 시시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는 제대로 된 사이드를 꺼내보면 어떨까요? 다음 8위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만한 피러커 하딩의 수작 게임인 카카오입니다. 하딩형의 그 전형적인 패밀리 난이도의 적당한 고심거리 그리고 다양한 승점 전략이 있는 높은 리플레이성이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기본 방식은 타일 놓기 게임인데 카르카돈처럼 정사각형의 타일들을 돌아가며 배치할 때 정글 타일과 마을 타일들을 교차해서 배치해야 하고 마을 타일과 마을 타일 사이에 빈칸이 생기면 그곳에 정글 타일을 붙여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각자 나눠 갖고 시작하는 마을 타일은 사방으로 일꾼의 수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일꾼의 수가 곧 그 면 으로 부착되어지는 정글 타일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수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원의 타일이 나오면 어떻게든 그쪽으로 많은 수의 일꾼을 배치하려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자원을 주기 위해서 일꾼이 적게 그려진 면으로 부착하려 하는 간단하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난 게임입니다. 본판이 재밌으셨다면 확장인 초코라틀은 카카오 필부 확장이니만큼 꼭 함께 즐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7위는 2020년에 출시되어 화제가 되었었는데 국내에선 제법 좀 잠잠한 메르도입니다.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교역을 하면서 자원을 획득해 다양하게 관리 및 승점으로 치환을 해야 되는 경제 게임인데요. 단순한 교역만을 하는 게 아닌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적들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타일 주변에 성벽도 지어야 하고 모스크에 기부도 해야 되는 등 전형적으로 해야 할 건 많지만 액션이 부족한 느낌의 게임입니다. 메르부에서 개인적으로 재미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론델 방식처럼 자신의 말을 도시 주변을 돌아가며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멈춘 해당 줄에서 선택한 도시의 자원들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 많은 도시가 올라가 있을수록 자원을 많이 획득하기도 하는데 그 동서남북의 네 가지 방향으로 라인이 형성되는 터라 한 줄로만 도시를 메꾸면 그 자리에선 이득을 많이 보지만 다른 면에 도착했을 때는 액션이 약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 줄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플레이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법 견제 요소도 존재하고 성벽으로 인한 반협력의 맛도 있는 유럽 게임입니다. 다음 6위는 국내에서는 최근에 한글판으로 출시된 루프입니다. 각 시대를 넘나들면서 시나리오에 맞는 승리 조건을 완수해야 하는 협력 게임인데요. 균열 큐브를 굴리면은 세 가지 방향 중 랜덤으로 나오는 이 닥터프의 기계가 눈에 띄는 구조물이자 메커니즘이고요. 이 균열 큐브가 한 시대, 즉 한 판 위에 4개가 모이게 되면 그 시대는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팬데믹 게임을 할 때처럼 각 플레이어들이 돌아다니며 균열 큐브가 모이지 않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액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팀 멤버들 간의 역할에 맞게 덱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한번 사용한 카드는 에너지 큐브를 사용해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법 머리를 쓰면 짜릿한 콤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재미난 요소입니다. 균열 큐브가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그 운적인 요인이 있는 터라 기도 메타도 필요하지만 실패 시 편하게 재시도하기도 좋은 게임입니다. 최근 국내에는 푸들라의 복수와 모피어단까지 함께 출시되었기 때문에 본판이 좀 시시해지셨다면 확장 도전도 꼭 추천드려봅니다.
다음 5위는 1인풀 추천 게임 순위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오니림입니다. 원래는 2010년에 출시된 작품이지만 본 순위는 여러 확장들이 함께 포함된 2014년에 출시된 세컨드 에디션의 순위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오니림은 꿈속을 헤매면서 여러 아이콘 카드들 내려놓아 탈출구 카드를 모아야 하는 게임인데요. 같은 색상의 카드를 연속으로 3장 내려놓으면 탈출구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색상과 별도로 해, 달, 열쇠 문양도 그려져 있는데 이 문양들은 연속적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제약 때문에 어떠한 순서로 카드를 내려놓는지가 중요한 셈이고 5장이라는 핸드 제한도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카드 카운팅 요소도 필요합니다. 특히 온이름의 백미는 더미에 숨어있는 악몽 카드가 나왔을 때인데요. 세 가지의 페널티 중 선택을 해야 되는 터라 선택에 따른 전략도 분명 재미난 게임입니다. 덱 셔플이 제법 귀찮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앱으로 즐기기에 너무 좋은 1인용 게임입니다. 다음 4위는 우리에게는 마치 사천성이 먼저 떠오르는 게임 드래곤 캐슬입니다. 손맛 넘치는 마작패 같은 묵직한 타일들이 인상적이고 게임을 배치할 때 랜덤으로 타일을 배치하는 게 이 게임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할 정도로 쉬우면서 재미난 게임입니다. 각자 자신의 턴에 처음에 쌓아놓았던 타일로부터 짝으로 가져와 개인 보드에 재배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물론 타일을 가져올 때는 같은 그림으로 맞게 가져와야 하며 타일에 맞는 짝이 없거나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타일 한 개와 지붕에 해당되는 성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보드에 같은 타일이 많이 연결되었을수록 뒤집었을 때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데 타일의 문양과 층수에 따라서 얻는 추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쉽게 같은 색상이 많이 연결되도록 가져와서 배치하고 최대한 높은 층수로 배치해서 연결되게 하는 게 포인트이며 한 방에 8개 이상을 뒤집었을 때의 희열이 짜릿한 퍼즐 게임입니다. 다음 3위는 이게 한글판으로 나온다고 해서 놀랐던 2016년의 작 더 네트워크스입니다. 각 플레이어들은 각자 저마다 방송국을 맡아서 방송 편성을 관리해 높은 시청률을 얻어야 되는 테마의 게임인데요. 5인까지 즐길 수 있으며 보이는 그래픽과는 좀 다른 제법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게임입니다. 카드가 주된 요소다 보니 상당히 카드가 많이 들어있고 카드들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그려져 있는데 원작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그 위트를 이해하는 게 살짝 난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출시될 터라 테마의 몰입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에 맞게 연예인들도 섭외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선 광고를 넣기도 해야 됩니다. 광고주들은 제법 깐깐해서 이 광고가 아무 방송에 붙여 나가는 게 아닌 광고에 맞는 방송에 붙여 나가길 원하기도 하죠. 이렇게 방송이 나간 프로그램별로 시청률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재미가 잘 살아있는 게임입니다. 한글판에는 기본판뿐만 아니라 3개의 확장이 모두 포함된 디럭스 버전으로 만두게임즈에서 조만간 출시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다음 2위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3인풀 최고봉의 게임 셰익스피어입니다. 성공적인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우들을 고용하거나 무대 뒤에 스태프들을 고용하여 자신만의 극단을 꾸려나가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의 가장 큰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액션의 블라인드 비딩입니다. 앞선 배우나 스태프들이 인원수에 맞게 펼쳐지게 되고 또 무대 장치라든지 배역들에게 입힐 수 있는 의상 토큰들이 매 라운드마다 세팅이 되는데 좋은 걸 먼저 가져가기 위해선 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 선은 5개의 액션 토큰 중 가장 적은 수를 손에 쥐는 사람이 선을 잡게 되는데 액션 토큰 자체가 이번 라운드에 수행할 수 있는 액션 횟수이므로 한 개를 쥐어서 선을 얻는다고 해도 한 번밖에 액션을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플레이어들 간에 적당한 수의 토큰을 집어들고 비딩을 하게 되는 눈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비딩 시에 타이브레이커 요소도 있고 더불어 각기 다른 보상들을 제공하는 3개의 트랙 올리기도 신경 써야 하는 정말 재미있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딩 후 남은 토큰을 활용하는 확장인 백스테이지 확장은 필구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3인풀의 눈치 싸움과 비딩 요소 그리고 타이트한 계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1위의 게임은 제법 생소할 수도 있는 크리레즈라는 게임입니다. 17세기 초에 발명된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카드 한 세트와 원목으로 된 크레베지 보드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총 121점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레이싱 느낌의 게임이고 그 레이싱 트랙 자체가 바로 이 크리레즈 보드인 셈입니다. 점수를 얻는 방식은 각자 6장의 카드를 나눠 갖고 그중 2장은 크립으로 묻어두고 4장을 차례로 내려놓는데 이때의 합산 수치가 15라든지 페어라든지 혹은 31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내려놓는 카드가 32를 만들고 끝낸다든지 하는 족보에 따라서 점수를 얻어 자신의 말을 이동하게 됩니다. 말은 각자 두 개의 말을 이용하는데 점수를 얻을 때마다 뒤에 있는 말이 앞선 말의 위치 기준으로 점수를 얻는 만큼 배치하게 되고 모든 손패를 다 내려놓았다면 초반에 들고 있었던 카드뿐 아니라 각자 시작 시 두 장씩 버려두었던 크리패까지도 또 체크를 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다양한
변형 룰들도 존재하고 다양한 앱게임들로도 즐길 수 있으니 한번 즐겨보시면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바로 감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오늘도 보드게임기계에서 선정한 700위에서 601위까지 눈여겨볼 만한 게임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리스트에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CXPR뿐만 아니라 오래전 게임임에도 한글판 소식에 맞물려 소개가 되는 더 네트워크스나 루프도 인상적인 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주TV 골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한 달에 두 번 발행되는 보드게임 웹진 보드게이머즈 완전판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순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